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김치를 나누는 행사가 종로구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제18회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청운공원 화장실이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주간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김장 비용이 많이 오르면서 사정이 좋지 않은 이웃들에게는 김장을 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될 텐데요. 종로구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따뜻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25일 종로구청 광장에서는 2016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종로구 새마을 부녀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24일 사전 준비를 거쳐 배추 1,200포기의 김장을 마치고 가정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등 500세대에게 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올해 김장도 좀 비싸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성껏 또 알뜰하게 해서 각 동으로 전원소총을 위하고 사각지대를 위해서 배분하려고 2,000포기를 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날 배화여자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직접 나서 김장을 체험하고 김장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김장을 직접 해봤는데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김장 나눔도 교육이고 또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열심히 만든 김치 맛있게 드세요. 공중화장실 이용 문화를 바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취지로 행정자치부와 문화시민운동 중앙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에서 청운공원 화장실이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학교 등 총 131개의 공중화장실이 응모한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에서 청운공원 화장실이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2015년 8월 완공된 청운공원 화장실은 자연과 어울리는 벽돌 소재로 외벽을 마감하고 자연 채광을 위해 천장에 채광창과 LED 등을 설치해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종로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선진 화장실 문화 장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구와 성균관대학교의 관악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종로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저렴한 비용에 생생한 영어 체험을 할 수 있는 겨울방학 중학생 영어 캠프를 운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람 중심으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동묘 벼룩시장 일부 구역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로 주간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